바라라라 바라주자. What if we could plan it out? Cabo for a week, Paris for a day, oui. You can come and be my babe, you can see. 오늘은 7월 22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라이브를 간단하게 이렇게 돌았는데 뭐 특별한 그거는 안 보였어요. 일단 라이브 횟집 좀 소개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셨을 것 같고요. 한번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영남학입니다. 예, 횟감병을 라이브에는 잠깐 내보내드렸는데 요거 36마리에 35,000원 하네요. 여기 그다음에 덕자병원은 요 재고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성분은 좋다고라고 여기 가격은 23,000원 치는 거고요. 키로에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덕자병원 추천했던 겁니다. 다른 데보다 이렇게 가격이 좋아서 자연산장어 이거 15,000원 박스에, 그다음에 횟감청어 이거 2만 원, 그다음에 생물대구 23,000원. 골뱅이 여기 23,000원이에요. 골뱅이 23,000원. 그 다음에 민어는 얼마치나 모르겠네. 키로에 얼마치나. 그냥 어제 거고. 예. 그냥 무조건 오늘 횟감도 15,000원. 예. 그냥 무조건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키로에 대한 얘기. 나도 민어를 샀는데. 예. 오늘 주문해 주신다. 몇 마리를. 아, 나중에 주문받아가지고. 제주 생물갈치가 15,000원 박스 여기. 요거는 가성비 짜리고, 그 다음에 요거 38,000원, 38,000원 해요, 자꾸. 여기 영남학에 오시던 분들 자리를 옮겨서 모르신다 그러는데, 여기 D06 기둥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입니다. C8, 여기 오면 항상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C8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지금 요, 공장은 얼마가 오늘, 키로에요, 요거는. 만원, 요거는 한 마리도 팔아요. 그 다음에 요 홍어 아까 8,000원이나 그런 것 같은데 8,000원 팔고 요거 만원짜리고 요거 요 한 무더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오늘은 간절이가 예. 양도 없고 아무튼 2,200원에 팔을 수 있어요. 마리에 22,000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예 갈치 요건 얼마짜리야? 갈치는 5만원 5만원? 요 5만원? 그 다음에 예 좀 가성비 갈치? 얼마? 25,000원. 네. 그 다음에 고등어 요건 어떻게 해요? 35,000원. 예. 그 다음에 요거 갈게요. 요, 골뱅이. 예. 2만원이 갑니다. 2만원? 요 박스 요, 2kg 기준. 골뱅이 이런 거 죽으면 못 먹어요. 요거 다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마리 박스인데 요거. 마리에 만원 치는 거랍니다. 요거. 마리에 만원. 횟감. 예. 여기 전국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새꼬시요. 작은 거에 18,000원. 요거, 때깔 좋네요, 지금도. 네. 그 다음에 민어? 민어는 오늘요. 예, 키로에? 어제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예. 키로에 오늘은 17,000원. 17,000원까지 나가네요. 네. 어제 같으면 얼마예요? 어제는 22,000원까지. 22,000원이 괜찮네요. 네. 중복이 지나니까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 다음. 아, 말복은 비싸지. 그 다음에 홍동. 이건 얼마야? 홍동은 오늘 만원씩 사는 건데. 만원, 예. 8,000원,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오면은 요쪽에 네. 수조는 작지만 숨은 여기, 요, 화로 갖다 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나오시면은 요 사장님한테 와서 부탁하면 돼요. 근데 숭어 이런 거 가격 나왔어요? 숭어는 오늘 6,500원 나와요. 그러면 아니, 파는 가격. 6,500원이면 아마 괜찮은 거 다른 데하고 잠깐 비교해 보시면 예 일단 알겠으면 나중에 또 올게요. 광어는 얼마예요? 광어? 광어는 오늘 16,000원. 이건 어디 광어예요? 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예 나중에 떠요. 예. 우원유통입니다. C9 우원유통 시세 들어가겠습니다. 청어 요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청어 깨 16,000원. 19,000원. 아, 16,000원. 이게 횟감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횟감 되는 16,000원. 그 다음에 고등어 이거는요? 10마리고 13,000원. 이게 14마리? 10마리. 13,000원. 가격이 아, 이건 좀 많은 거네? 얘는 24마리. 24마리? 33,000원. 33,000원. 오늘은 33,000원. 어젠 3만원 했는데. 그 다음에 횟감 병어 이거는? 네,
이건 5만원짜리네요. 이거 10미짜리인데 횟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작은 거는 좀 싸겠죠?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골뱅이가 두 종류네요. 여기 흑골뱅이하고. 골뱅이 둘 다 26,000원씩. 26,000원씩이에요. 그 다음에 요 오징어. 5만원? 5만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갑오징어 아까 얼마나 그래? 35,000원 6마리?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큰 거 요거는 병어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마리에 7,000원이래요. 5마리 35,000원. 한 줄에 10마리가 아니고 5마리에 35,000원. 그 다음에 민어 요게 아까 22,000원이에요. 횟감입니다. 요거는. 여기 요래 돼 있고, 요 큰 민어 요런 거는 여기서 손질해 준다고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우원입니다. 홍어 전문점 아까 라이브로 간단히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없었던 거. 여기 저가자미 여기 4만원짜리네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은 겁니다. 요 4만원 박스에. 그 다음에 요거는 35,000원? 4만 5천원. 35,000원. 요건 사이즈 좋은 거예요. 10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25,000원짜리 10마리. 그 다음에 요거는 20,000원 20마리. 예. 예. 여기 홍어 전문점입니다. 여기 만물입니다. 폐류 3232 만물. 여기 먹갈치가 있네. 먹갈치 요거는 얼마예요? 6만 5천원. 요건 몇 미나 돼요? 100마리. 예. 650마리. 그 다음에 청어요. 만원이요. 요거 만원. 그 다음에 여기. 대구 팔미. 대구 팔미?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 가자미야. 그리고요. 2만원이요. 2만원. 그 다음에 요건 홍어예요. 뭐, 아니, 가오리에요. 홍어요, 홍어? 예. 얼마예요, 이거? 15,000원이요. 15,000. 요거는 홍어를 유일하게 요렇게 놓고 파시는 분이에요.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병어, 면어. 이거 횟감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붕장어. 붕장어 8,000원. 8,000원. 그 다음에 여기 낚시갈치 있네요. 갈치 용태라. 13,000원. 예. 여기 만물인데 물건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요 바다 사냥 때문에 그래요. 예. 옆에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35,000원. 이거는 내가 봐도 맨날 헷갈려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이런 거 보시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등어 이거 27,000원.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건 또 다른 것 같은데. 18만원 거죠. 18만원 10마리. 요거는 좀 사이즈가 네. 좋은 겁니다. 아, 네. 예. 네, 사이즈. 4만원. 4만? 8,000원. 지금요. 때깔 좋은 거. 요건 동해안 거. 요 체납기라고 그러네요. 낚시로 잡은 거. 요 5만원. 여기 1호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10시까지 딱 하니까 아침 10시까지. 여긴 몇 시에 열어요? 근데 저녁에는? 새벽 1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요 5만원짜리 동해안 오징어. 사이즈 시장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색깔만 조금 다르고 사이즈가 약간 작은 거예요. 하여튼 여기 48,000원. 근데 요건 서해안 거랍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제 눈에는. 예, 요건 서해안 거 48,000원, 2,000원 차이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다른 데는 8시 전에 나오셔야지 원만합니다, 시간이. 근데 여기만큼은 10시에 문 닫으니까 10시까지 오시면은 여기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보여드리는 굴비 4만원짜리 10마리 드리고요. 여기 1호, 냉동이라 여기는 가장 믿고 10시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양상회입니다. 272동 조양상회. 전복 이제 가져왔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기다렸는데 11미짜리하고 지금 이건 어떻게 가는데 11 그 다음에 13미짜리 있네요. 예, 요, 요거 22,000원 11미 그 다음에 이것이 18,000원. 요거 18,000원 13미는 18,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32,000원. 그 다음에 참요, 전복 이거는 방금 지금 저 경매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다 이렇게 활성도 있게 지금 바로 가져온 겁니다. 요거. 여기 22,000원. 11미. 그 다음에 뭐 요 비치면 이거 같은데 13, 13에 요거는 18,000원이라고 약간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요 멍게 있고 요쪽에 가서 한 번 더 가격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어, 바지락살 순서가 바뀌었네요. 오늘 얼마예요, 이거? 15,000원. 그다음에 홍합. 홍합살. 14,000원. 이게 진짜 부추전 제가 항상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 오만둥이. 15,000원. 그다음에 소라도 다 나가고 이거 없네. 이거 75,000원짜리 이랬네요. 예. 어, 내린 거네. 그다음에 바지락 오늘은 얼마야? 어제는 2만 원 하고 이렇게 또 그랬습니다. 2만 원. 이거 22,000원. 요거 큰 거 그다음에 2만 원. 요거 매일매일 2-3천 원 차이는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 만 원짜리 꼬막 파시는 분인데 요것도 아마 요건 얼마야? 8,000원. 요건 수입사네요? 예. 어, 요거 8 좋아 오늘. 예. 수입이랑이 좋은데 여기 바지락 칼국수집 가면 다 요거 쓰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5kg 기준인가 요것도? 예, 5kg. 아싸, 요건 4kg. 좀 전에 저기 얘기한 건 5kg 기준이에요. 4시 17분 지났는데 민어네요. 민어들. 대형 민어. 7, 8kg 이상 되는 대형 민어들이고 여기 들어갔다 또 물벼락 맞을 수 있는 게 여기 방열해가지고 산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네요.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예. 요 돼지입니다. C6, B6 사이에 있는 돼지. 제빵어들이네, 제빵어. 오늘 토요일 아까 이게 나갔는데 요걸 얼마? 이건 얼마짜리인가 알아요? 요런? 어. 26,000원짜리야. 26,000원? 예. 키로 26,000원짜리에요. 한 2kg 좀 넘고 2kg 반 요래 날 될 것 같아요. 어유, 완전 물 날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신일 들어갈까요? 아까 이거 얼마라고 그랬던 거가? 9,000원. 요 개수고 9,000원. 1.5에서 2kg 가까이 나가는 거 키로에 9,000원짜리에요. 그다음에 요 광어는 한 번만 18,000원. 그다음에 참돔? 15,000원. 자연산 참돔. 그다음에 어, 일본산은 16,000원. 아까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신일이에요. 신일이 여기 바로 한길 옆인데 여기가 B5 아이고 C5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오복이에요. 근데 오복은 C5하고 C6 사이에 그 밑에 여기 시세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복입니다. 바로 여기는 전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다 이렇게 좀 붙어 있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광어. 예. 다 붙어 있으니까 요 가격표 한번 보시고 어, 필요하신 걸 이렇게 보세요. 여기 적혀져 있는 건 전부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어, 광어, 참돔. 오늘은 어, 민어 상당히 어, 좋네요. 민어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참숭어네요. 요건 참숭어. 여기 오복입니다. 바로 오복.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소개하는 데 다 붙어 있어요. 여기 한길, 한길 이렇게 오셨고, 뭐 광어 만 원짜리 있다고 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농담해요. 어, 광어 만 원짜리. 그건 어디 거에 만 원짜리는? 아, 만 원짜리도 있네요. 광어가. 이거는 중국산인가? 네. 광어 만 원이면 일단, 에헤, 저, 지금 물을 아주 태서 그러는 거야. 물을 태서 그러는 거야. 아, 미안해요. 여기 한길이에요, 한길. 가격은 비슷하니까, 지금은 토요일이라, 지금 하나하나 막 묶여 지나가요. 그래,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고, 한길. 가격표는 뭐 평일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길입니다. B5 아래에 있는 한길이에요. 그래도 주말이라 오늘은 손님이 좀 나온 편이네요. 광어 만원짜리는 큰 게 1.4 나가네요. 골라도. 예. 오늘 전복이 지금 많이 경매 중이 남아있는데 19,000원, 17,500원 이래 지금 낙찰가가 나오네요. 이건 낙찰가입니다. 소비자가는 여기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낙찰가요. 17,500원 이래 되네요. 11.7 이거 좀 아니었어.
16,000원 연락하네. 17,500원, 16,000원. 저전이 12.8, 12.7, 12.6. 예. 안녕하세요. 전복이 저 전광판에는 몇 담화라는 게 안 뜨네요. 몇 담화라는 거는 뭐 11미, 11, 12미 이런 게 뜨지 않네요. 근데 여기 경매사들 누르는 거 기계는 여기 뜬다고 그러네요. 몇 미짜리인지. 근데 여기 그냥 보기에는 여기 뜨는 게 없어요. 지금 앞에 여기 나가는 거요. 18,000원 이렇게 지금 나가네요. 일단 19,000원에서 17,500원, 16,000원, 15,500원 이렇게 지금 낙찰가가 나옵니다.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